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와타요식 주스를 먹으면 일어나는 기적 같은 변화입니다. 오늘은 이제 주스를 어떻게 만들어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마 이렇게 만들어 드시면은 여러분들의 그 암을 없애는데, 암을 사라지게 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참고 도서는요, 하루 2리터 습관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 명의십니다. 일단은 매일 주스를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먹어야겠죠, 일단. 매일 먹지 않으면 당연히 효과가 없겠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암을 치료받고 있다 하면은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를 매일 드시고요. 보통 사람은 600ml를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마시기보다는 나눠서 마실 것을 권하고 있는데요. 많은 양의 주스를 마시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먹어도 되나?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과일을 많이 넣고 과일 주스를 많이 먹으면은 비만은 초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과일보다는 좀 이제 야채를 좀 많이 갈아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주스를 마시는 요령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암을 예방하시려는 분은 하루에 600ml 정도, 또 암을 치료하시는 분은 1.5L에서 2L 정도의 주스를 마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매일 마시는 게 중요하고요. 몸 상태에 따라서 마시는 양을 조절하셔도 됩니다. 아무튼 권장량은 암 치료의 경우 1.5L에서 2L다. 많이 마시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 항산화 작용이 강하거나 항암 작용이 있는 식품입니다. 주스를 만들어 먹는 이유가 우리가 뭐죠? 우리 몸 안에 있는 암세포를 없애고 사라지게 만들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려면은 그런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갈아서 주스로 마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항산화 작용이 강하거나 항암 작용이 있는 식품들을 넣어서 주스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럼 어떤 식품에 이런 물질들이 많이 있느냐? 유채과, 미나리과, 가지과, 야채와 감귤류 이런 곳에 이제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우리가 또 이제 암을 없애기 위해서 먹는다고 이런 이제 항산화 물질, 이제 항암 작용 있는 식품만 넣어서 갈면은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 맛이 없을 수 있습니다. 맛이 없다기보다는 내 입맛에 맞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과일을 중심으로 이 주스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뭐 하루만 먹으면 효과가 없거든요. 최소 100일 이상 먹어야 되고요. 6개월, 1년 지속적으로 먹었을 때 우리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영양 성분이 좋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이나 어쩌면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내 입맛에 맞아서 내가 이것을 계속해서 먹을 수 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세 번째, 제철 야채와 과일을 활용한다. 가급적이면은 그 제철 과일, 제철 채소를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제철 야채와 과일에는 가장 많은 영양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아무래도 요즘 뭐 채소 과일이 워낙 비싸졌지만 아무래도 그래도 하우스에서 뭔가 재배된 것보다는 제철 채소와 제철 과일이 그나마 좀 쌉니다. 그리고 또 좋은 점은 무농약이나 유기농 재배식품이 제철 야채나 제철 과일에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주스를 마실 때 이게 또 갈아서 막 먹다 보면은 귀찮아요. 왜냐면은 이거 매일 또 갈고 또간거그 믹서기 막 청소하고 하려면은 생각보다 귀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갈아 놓으시고 이걸 냉장고에 넣어서 꺼내 드시는 분이 있는데 이 책의 저자는 이제 우리가 갓 짜낸 주스를 먹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 주스가 산소를 접하거나 열을 가하면 파괴가 됩니다. 효과를 제대로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관할 때는 씻지 말고 그대로 그 채소와 과일을 보관하셔야 되고 또 씻어놓고 만약에 냉장고에 넣었다, 채소와 과일을, 그러면은 수돗물 속에 든 염소 성분이 과일의 비타민C와
항산화 물질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야채 주스의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를 실제로 이 책의 저자가 이제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해봤는데요. 일단 비타민 C의 양, 시간이 지날수록 비타민 C 양이 줄어드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 책에 직접 그 데이터 들어있는데, 제가 뭐 그 데이터 자체는 중요한 것 같지 않아 넣진 않았습니다. 근데 확실히 줄어듭니다. 총 페놀 함유량, 수용성 항산화 물질인데요. 이 페놀 함유량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뭐 100이었다고 하면은 뭐 1시간 지나서 80 됐다가 다시 뭐 3시간 지났더니 뭐 100이 되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증가 감소가 뭐 약간 좀 이제 반복되는 뭐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마지막 항산화력. 이것은 이제 시간 경과에 따라서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주스를 뭐 갈아 놓고 뭐 먹는다 이랬을 경우에 이제 뭐 전혀 안 되느냐? 뭐 그건 아닙니다. 물론 그래도 이런 좋은 성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뭐 나는 너무 이제 뭐 귀찮은데 뭐 갈아놔야겠다 이러면은 뭐 그렇게 드셔도 좋지만 가장 좋은 거는 갓 짜낸 주스를 먹는 게 좋다. 그럼 이제 짜놨을 때 미리 만들어 놓은 주스를 먹었을 때 가장 큰 손실은 무엇이냐? 비타민 C, 비타민 부분이 아마 가장 큰 이제 손실이 일어난다. 그래서 뭐 우리가 뭐 항산화력에 이런 것들은 큰 변화가 없으니까요. 너무 귀찮다 하시는 분은 갈아놓고 냉장고에 넣고 뭐 중간중간 꺼내 드셔도 괜찮고요. 근데 나는 온전히 효과를 100% 다 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좀 귀찮더라도 그때그때 짜서 드실 것을 권합니다. 실제로 이 와타요 박사도 매일 주스를 만들어 먹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만들어 먹는 주스를 공개를 했는데요. 매일 마시는 주스의 레시피는 이렇습니다. 사과 1개, 자몽 2개, 레몬 2개, 꿀 1큰술에서 2큰술 이렇게 넣고 주스를 만들고요. 주 2일에서 3일 정도 마시는 야채 주스는 이렇습니다. 양배추 4분의 1개, 당근 2개, 피망 1개. 뭐 이 둘의 차이를 제가 봤을 때는 주 2, 3일 마시는 야채 주스는 조금 더 맛이 없어 보이죠. 매일 마시는 주스는 뭐 사과도 들어가고 레몬도 들어가고 꿀도 들어갔는데 주 2, 3일 마시는 주스는 거의 이제 채소밖에 없죠. 뭐 피망, 뭐 당근, 양배추 이런 거니까 아마 좀 맛적인 측면에서 야채 주스가 좀 덜하기 때문에 좀 빈도수가 좀 적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 해봅니다. 주스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제 이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주스 어떻게 만드는지 물어보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책에서 이제 주스 만드는 법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과일을 깨끗이 씻는 게 중요합니다. 과일에는 이제 농약이 남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날 밤에 물에 담가 두시는 겁니다. 수돗물보다는 이제 정화된 물을, 정수된 물을 사용하는 것이 영양 손실이 적다고 합니다. 두 번째, 모든 재료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이제 믹서기, 주서기에 그 넣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거 맛을 내는 팁인데 자몽즙과 레몬즙은 과즙기나 스퀴저로 짜서 주스에 넣습니다. 이제 믹서기에 통째로 넣고 가는 게 아니고 자몽즙과 레몬은 이제 과즙기를 통해서 즙을 짜서 주스에 그 다 갈려진 그 채소 과일 주스에 넣는 겁니다. 이 사과와 레몬은 감칠맛을 내는데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감칠맛을 내는 이유는 우리가 매일 마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 마셔야 되기 때문에 맛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매일 마셨을 때 우리가 이제 항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영상의 결론, 가짜낸 주스를 매일 마시는 게 중요하다. 매일 마시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채소와 내가 좋아하는 과일을 넣고 만든 것이 중요하고요. 항산화 물질이 있는 채소와 과일을 넣었을 때 당연히 이제 암세포가 사라지거나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 과일 그 채소 주스의 그 배합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좋은 주스는 내가 매일 마실 수 있는 주스다. 그 매일 마실 수 있는 주스에다가 항산화 물질들이 들어있는 채소와 그 과일들을 많이 넣어서 갈면은 그게 나에게 맞는 최고의 과일 주스입니다. 채소 주스입니다. 그래서 뭐 너무 이제 대중적으로 뭐 유행하는 뭐 주스 이걸 꼭 마셔야 되는 게 아니고요. 각각의 개인화된 그 개인에게 가장 입맛에 맞는 주스를 마시는 것이 가장 효과도 좋고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늘부터 마셔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